오늘은 이케아를 왔습니다. 자, 식덕들이 이케아에서 살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가볼게요. 여기는 저희 집에서 가까운 광명 이케아예요. 쇼룸에 들어서자마자 예쁜 것들 너무 많아요. 환장 중이에요. 처음부터 눈에 확 들어왔던 화분 스탠드 사스마스였는데요. 품절됐지 뭐예요. 결국 못 샀지만 예쁜 게 많아요. 거리용 화분도 너무 예뻐서 식덕에 마음이 설레게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인조식물이네요. 패스. 이거 예뻐서 집에다가 달고 싶은데 저희 집에 달 데가 없어요. 베란다에 달면 너무 예쁠 것 같은데 가격도 12,900원밖에 안 해요. 그리고 요즘 이케아가 밀고 있는 보라색 벽에는 금색 선반과 화분이 열일하고 있어요. 근데 이 화분은 약간 뭔가 허접하네요. 못생긴 화분 숨김용으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멀리서 보면은 예뻐요. 거울도 예쁘고 하얀 소파가 너무 갖고 싶은데 저희 집에 있는 소파가 멀쩡해서 못 바꾸고 있고요. 몬스테라가 예뻐서 살펴봤더니 글쎄 인조 몬스테라인데 55,900원이라는 거예요. 놀래가 가격을 놔버렸어요. 대신 이 밑에 있는 화분 스탠드는 가격이 14,900원? 괜찮아. 살만한 것 같아요. 중품 화분을 이런 데 올려놓으면 예뻐요. 그리고 화분 스탠드도 하얀 게 눈에 제일 많이 들어왔어요. 이건 조금 가격이 있네요. 이 화분 되게 저렴해요. 전 이거보다 작은 걸로 1,900원에 샀어요. 핑크색으로. 구멍이 없는데 이 화분에서 스노우박을 분갈이를 했는데 너무너무 잘 자라고 있답니다. 대량 생산되기에 가격이 싼 이케아. 이것도 9,900원밖에 안 하고요. 이케아 레스토랑에 안 가면 섭하죠. 미스트볼과 돈가스, 연어 휠레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습도에 예민한 아이들이 있으시다면 미니 온실 17,900원으로 하나 가지고 계시면 예쁘겠더라고요. 유리 화병이 너무 싸서 저도 봤더니 친구가 몬스테라도 살려고 그래서 제가 진짜 몬스테라 준다고 사지 말라 그랬어요. 이렇게 큰 유리화병이 3,000원이래요. 호접난 수경재별도 쓰려고요. 그리고 대형 화분이 너무 필요한데 아이고야 이거 너무 무겁다. 크다. 너무 크네요. 이거는 이거보다 조금 더 작은 거를 찾았어요. 이거 이것도 꽤 큰데요. 저희 아레카야자가 너무 잘 커서 여기다가 분갈이 해주려고요. 화분이 참 다양하고 저렴해요. 500원짜리 화분도 있고요. 틴케이스 같은 건데 그거는 여기에 제가 좋아하는 화분이 요거 불의 옥잠으로 겉에 둘러서 만든 화분인데요. 가격이 그렇게 싼 편은 아니지만 흙이 꽤 많이 들어가서 중품까지 키워볼 만한 아이들이 들어갈 만한 화분이고요. 정말 싼 화분부터 큰 화분까지 다양한 컬러의 화분들이 있었고요. 고기부터 화분 스탠드까지 그리고 못생긴 화분을 숨길 수 있는 화분까지 있었습니다. 다양한 크기의 토분들도 되게 많아요. 구멍이 있는 토분들도 있고요. 구멍 없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있는 거 찾아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큰 토분들이 가격이 좀 싼 편이라서 저도 한번 봤는데 너무 무겁더라고요. 얘는 구멍이 없는 토분이었고요. 그 모양이 깔끔해서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살아있는 식물들도 많이 있는데요. 가격들이 그렇게 싼 편은 아니에요. 그냥 화분 같은 것들이 좀 다양하게 예쁜 게 많고 식물 등도 있어서 그거를 하나 구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진짜 싼 선반도 하나 샀어요. 이케아 화분으로 분갈이하고 화분 스탠드 들으니까 집이 환해졌어요. 이케아 온라인으로도 주문 가능하니까요. 가까우시지 않은 분들은 온라인으로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